매년 여름이면 연어 잡는 주민들로 북적이던 알래스카의 바닷가.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이곳을 찾는 연어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어가 줄면서 희미해진 여름 추억. 활꽃투성이었던 아이들의 여름은 할일 없이 길고 지루한 계절이 됐습니다. 털부츠 대신 고무 신발을 신고 가죽옷 대신 유명 스포츠 의류를 입은 아이들. 이누이트의 소중한 식량이었던 연어도 문명의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는 그저 모양도 맛도 낯선 생선일 뿐입니다. 한때 적게는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도 잡았다는 연어. 알래스카 바다가 선물했던 연어 떼의 장관은 이대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캐나다 북서쪽에 위치한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 이 거대한 땅의 심장부에는 미지의 자연과 조우하기 위한 첫 도시 앵커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경제, 문화가 발달한 알래스카 제1의 도시이면서도 도심에서 30분만 벗어나면 야생의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곳. 덕분에 한여름의 앵커리지는 각국에서 몰려든 이방인들의 차지입니다. 이누이트 삶의 중심이던 술록도,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던 불곰도 이제는 알래스카가 자랑하는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됐죠.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알래스카를 항해한 그날부터 더 이상 이누이트의 땅이 아니게 된 이곳. 바깥 세상에서 온 물질과 문명은 자연의 순응에 이동하는 삶을 살던 알래스카 이누이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로 2시간, 스워드반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 놈. 이 마을엔 자칭 모던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으니 바로 아기 엉덩이. 1만 년 전 북극의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에 정착한 이누이트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 몽골 인종입니다. 아기 엉덩이의 푸른 반점은 그 명확한 증거인 셈이죠. 황색 피부에 검고 곧은 머리카락. 우리와 닮아서 왠지 더 친근한 알래스카 이누이트 가족의 아이들은 모두에서 넷입니다. Lily, how old is he? Him? Uh-huh. One month. I mean, he's 1 year old. Lily, how old are you? 12. Oh, you are 12? 모험심 충만한 큰딸 릴리. Tell me your name. Michelle. 새침대기 둘째 미셸.
반항기에 접어든 셋째 주부나이. 그리고 귀염둥이 막내 제레미까지. 내 아이들의 아빠 마이클은 요즘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특별한 한 가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아빠가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이누이트의 지혜. Fish eggs, raw. 북극의 바다를 통째로 얼린 듯한 아빠의 대형 냉동고 안에도 겨울을 나기 위한 이누이트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Bearded seal blubber. From seal. We catch seal fat. Fish here. Fish, this is humpy right there, fish. Yeah. We dry it, we bake it, we fry it. We cook it for soup, everything. Walrus hide. I boil it long time. You take your fork, you poke it, it go through. Good. This is salmon. Fish. We dry it and we smoke it. Smoke it with the alder tree. This is my winter supply. We eat it all winter. We eat it. We hardly buy meat from the store because we grow up eating this stuff. 갑작스런 아빠의 결심에 매일이 도전인 아이들. Fish eggs. Should Billy and Horty go get them? Go get the fish eggs. 예전 같으면 반경 10m 근처에도 가지 않던 곳에 오늘의 도전 상대가 있습니다. Oh. Stinks. (웃음) 평생을 맡아도 도무지 익숙해질 것 같지 않은 이 냄새. What is this? Fish egg. It smells bad? Yeah, it smells. That's how it's supposed to smell. Why it smells bad? Because it's getting aged. 생선 알을 가져오라는 어마어마한 도전에 성공한 아이들. 오늘의 도전이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요? 잠시 후. 아빠의 냉동 창고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알래스카 이누이트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바다에서 얻은 고기와 들에서 채취한 식물. 이 땅에서 1만 년을 살 수 있게 한 귀하고 고마운 먹을거리죠. 이누이트의 식탁에서 빠져선 안 될 기본을 고르라면 바로 이것. Seal oil. Eskimo soy sauce. 그들의 조상이 영하 30-40도의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다 표범 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 덕분입니다. 이누이트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저 낯설고 불편한 아이들. 그건 어쩌면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내내 코끝을 맴도는 이 생선알 냄새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It's strong. Age. Good.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면 승부가 상책. 자꾸 눈으로 익히다 보면 언젠가 입에도 맞을 거라는 게 아빠의 생각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듯이 가족의 평범한 일상에서 이누이트의 지혜를 전하고 싶은 아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I don't want to smoke. That's not smoke. This one's different.
생선 냄새가 역한지 기어이 먹기를 거부하는 주부나이. This is good. 귀에서 못 먹던 훈제 생선이 한 세대 만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됩니다. That's what I do. Because my breast will get stink. 헌신짝 취급받기는 전통 칼 울루도 마찬가지. This is dog. No, not mine. You're not using it right then. 모양은 투박하고 쓰기는 불편하니 아이들에겐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선사시대 유물인 거죠. 하지만 울루야말로 이누이트와 늘 함께였던 물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울루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을지 엄마는 그게 고민입니다. When I grew up, my desire was to be like my mother. I wanted to cut the seal. I wanted to learn how to cut the seal, so I cut the seal. My mama showed me how my first seal I cut. I sure cried because when I cut the seal, she showed me how to cut it. I had a real small seal, and my mama was showing me how to cut it. And I was so proud of myself that I am becoming a woman. 어린 시절 느꼈던 감정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아빠 엄마의 시도.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꼭 사냥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이누이트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웃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발견한 릴리 덕분에 꽤나 성공적이었던 저녁 식사 시간. 아빠 엄마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고기 잡고 사냥하는 곳이었던 바닷가. 그러나 지금은 사금 채취가 한창인 기계만이 연어가 사라진 바다의 적막을 요란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알래스카의 역사는 골드러시에서 시작했다는 말처럼 19세기 말 바로 이 해변에서 금이 발견되자 놈의 역사도 함께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시 금으로 한몫 잡자고 몰려든 외지인의 수가 무려 3만 명. 파도처럼 밀려드는 서구 문명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이누이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놈은 알래스카 내에서도 이누이트의 정체성이 가장 희미한 지역. Hello. What's your name? Hi, my name is Nicholas. Hi, my name is Benimi. My name is Dingdian. Yo, say your name. My name's Ellie. 물질의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가 궁금해지는 사춘기 무렵 전통적인 삶과 서구 문화 사이에서 큰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But I barely... Where's your grandfather's home? Grandfather. 소녀의 할아버지이자 마을 대표인 조 아저씨 역시 놈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이누이트 중 한 명.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iminishing native owned culture? It saddens me greatly. It's a very the transition right now. We have the highest rate of suicide in America. Not just Alaska, but America. 알래스카의 이누이트라는 게 자랑스럽기만 했던 젊은 시절.
지금의 일을 선택한 이유도 이누이트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사납기 그지없는 이 녀석들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 조 아저씨는 지금 이누이트의 썰매를 끌던 알래스카 썰매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12시간 in the barn. I get two dogs to the stall. Two dogs per hole. Everybody comes in and they use all their that way they use all their energy to build muscle rather than using their energy to stay warm. 자동차와 사륜 오토바이가 썰매를 대신한 지는 이미 오래. 하지만 조 아저씨네 개들은 사라져가는 북방계 특유의 체력을 기르며 곧 닥칠 겨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용맹한 선도견을 앞세워 알래스카 서원을 달리던 추억. 바로 그 장관을 아이들 앞에 재현해 보이는 게 올겨울 조 아저씨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잠시 후 무슨 일인지 잔뜩 흥분 상태인 녀석들. 아무래도 정체불명의 이것이 소동의 근원인가 봅니다. We will join you. 통 안에 있는 건 놀랍게도 알래스카의 귀한 생선들. Dog's dinner.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살던 이누이트에게 개는 동반자요, 조력자. 개에게 주는 음식의 재료가 사람이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손쉽게 사료를 먹여도 되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생선을 고집하는 조 아저씨. 모든 게 변해도 절대 양보해선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걸 이누이트 아이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죠. 덕분에 알래스카 썰매계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녀석들. 이 또한 조 아저씨의 자랑거리입니다. And in all the villages all around, I'm probably the last guy using my dogs for hands-on for hunting. 이누이트다운 삶을 기억하는 세대는 자신이 마지막일 거라는 예감. 조 아저씨는 그래서 더 흩어진 전통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며칠 후 내 아이들의 아빠 마이클이 외출 준비에 한창입니다. 야. Maybe he'll paint water too. Extra socks, huh? 막내 제레미까지 데리고 갈 참인지 단단히 무장에 나선 아빠. 평소엔 잘 쓰지 않는 자동차까지.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스네이크 리버라고 불리는 놈의 강가. 바로 이곳에 아빠가 전하고 싶은 이누이트의 삶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Yeah. From when? From how old? Ever since I was 7. Who teaches you? My dad. 얼마 전 말린 연어 냄새에 질색하던 셋째 주부나이. 오늘 낚시 여행을 계획한 것도 모두 주부나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래봬도 3년차 낚시꾼. 월척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주부나이의 낚시 때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묵직했던 손맛의 정체는 연어가 아니라 연어만한 나뭇가지. Look, it broke off. It's broke off. Okay.
설상가상 애꿎은 바늘까지 말썽이니 아무래도 장소를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아빠의 깊은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해방꾼으로 나선 막내 제레미. 주부나이의 월척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아빠. 이번엔 정말 연어가 걸린 걸까요? 부러지고 끊어지고 넘어지고 아들과 연어를 낚으려던 오늘 작전은 일단 실패. 연어 대신 깜짝 등장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더해준 토끼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해가 갈수록 연어잡이가 신통치 않다는 마을 주민들의 걱정에 조 아저씨가 다른 방도를 마련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이누이트다운 방식, 그물을 이용해 연어를 잡는 것이죠. Is this a traditional method? Yeah. Yeah, we make fish traps. If the water's too clean, see how clear the water is, they won't go in the net. So I had set a fish trap in the strong current. My grandparents, my parents, my grandparents, I fished with them all. We've been netting fish. 급하게 얻는 법이 아니라 기다림 끝에 얻는 법. 그게 바로 1만 년을 전해 내려온 이누이트의 낚시법입니다. 그리고 조 아저씨 역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던 방식이죠. How long I've been fishing? Since I was strong enough to carry a salmon, maybe 5-6 years old. What did you cut? I cut a anchor along the line from there to this. 편리한 낚싯대를 버리고 이누이트의 그물을 선택한 조 아저씨. 그의 믿음은 적중했을까요? 잠시 후.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그물마다 주렁주렁 마치 바다의 열매처럼 매달린 고기들. 주부나이 부자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바로 그 연어도 조 아저씨의 그물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조 아저씨가 기다렸던 녀석은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The salmon species is diminishing over the years. It's to a very alarming point. We had the two of the very best salmon species basically known to man. One is the king salmon known as Chinook. And the sockeye, they're both basically extinct here anymore. They're gone. My children even really don't know what a king salmon tastes like, how good of a fish it was. It was kind of one of our main parts of our diet, and it is now gone. 아이들은 모르는 왕연어처럼 조금씩 잊혀져가는 알래스카의 풍경. 연어를 손질하는 이 모습도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는지 조 아저씨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아이들. 가능한 손녀를 데리고 다니는 까닭도 자식 세대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이누이트의 지혜를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You hungry? No, I'm busy. 드디어 본격적인 연어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몇십 년 전, 바로 이 바닷가에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가슴으로 기억해둔 순서 그대로 거침없이 언어를 손질하는 조 아저씨.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에 연어는 어느새 선홍빛 속살을 드러냅니다. 골고루 잘 말리기 위해서는 칼집을 일정하게 내는 것이 관건. 땅에 떨어져도 안 되니 꼬리 부분이 찢어지지 않도록 자르는 것도 조 아저씨가 기억하는 연어 손질의 기본입니다. 산란을 앞둔 덕에 배 한 가득 들어있는 연어알 역시 영원히 잊지 못할 알래스카의 풍경. 앞으로 2주 후면 바닷바람에 적당히 말린 연어알이 조 아저씨 식탁 위에 오르게 되겠죠? 거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돼갑니다. 알래스카의 상징인 연어가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니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죠. 북극의 바닷바람에 선홍빛 연어가 말라가는 풍경. 그것은 다음 겨울을 무사히 살아낼 수 있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풍경을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기를 빌며 조 아저씨는 오늘도 이누이트다운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얼마 전 연어잡이에 실패한 아빠가 이번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시나 온 가족 총출동. 극한의 알래스카에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을 배우러 갈 겁니다. 유독 흐린 날이 많았던 올 여름. 청명한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알래스카의 평원은 이곳 아이들에게도 인상 깊은 볼거리입니다. 미셸이 가리킨 하늘을 따라 쉬지 않고 달린 길. 그 끝에는 이 가족만의 비밀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머무를 참인지 거독까지 단단히 여미는 큰딸 릴리. 잠시 후 아이들의 발길이 멈춘 그곳엔 그들의 선조가 건너왔을 북극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봄에는 바다 동물을 잡는 곳이지만 여름엔 온갖 약초가 자라나는 보물섬. 들판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아이들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게 오늘 아빠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본 바다에 정신이 팔려 아빠의 목표는 뒷전인 아이들. 오늘만큼은 아빠도 아이들의 딴청에 지지 않을 셈입니다. 이제야말로 이누이트의 약초 캐는 법을 전수할 시간. Yeah, stronger than yeah. Okay, come here, try this right here, but do this right here. This right here, take this. Yep.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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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ook at, look, watch, watch. See, you see? I take this and I go like this. See like that, okay? See this much. That, no, you're being too small. Look like this. I show you. See, watch. This one, almost to the bottom. Shoot, yeah, like that, but next. Okay. Almost to the bottom, okay? Okay. 혹독한 북극의 자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알래스카의 풀. 이 신비한 식물은 이누이트 여자 모두를 명의로 만든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Arthritis, eczema, itching, got more
vitamin C than orange juice. We have it as a tea for colds. So how did you know that this is a medicine? We use it all our lives. My grandma, my other grandma, all my grandparents used these. 밑동을 잡으라고 그렇게 강조했건만 또 뿌리째 뽑아버린 릴리. 그래도 오늘 릴리는 약초가 뭔 줄 아는 이누이트 여자가 됐습니다. How do you think like this one is better or? 여름이 가고 블루베리가 서리와 첫 키스를 하면 달콤해진다고 합니다. 가을로 향하는 길목, 블루베리와 세먼베리, 그리고 크랜베리까지. 툰드라의 평원은 온갖 열매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그새 꽤 많은 열매를 모은 릴리, 올해의 첫 수확입니다. 풀 사이에 숨어 눈에 잘 띄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따 모으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블루베리. 왠지 오늘은 모으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누이트의 지혜를 전해주었다는 안도감에 얼굴 가득 뿌듯함이 메인 아빠. 아이들은 오늘 이누이트다운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들판의 식물, 바다의 연어, 그리고 땅 위의 동물. 알래스카를 이루는 모든 것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그들만의 지혜를 터득해온 사람들. 1만 년을 내려온 바로 그 지혜가 있어 알래스카의 주인은 지금도 여전히 이누이트입니다. 때로는 변화의 바람에 흔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누이트의 지혜는 아이들 가슴 한가운데 시들지 않고 살아있을 겁니다.